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간만이죠. 대한민국 블록체인의 가치를 갖추며 더하는 더 블록체인의 시은 영훈입니다. 네, 여러분 반가워요. 오래간만이죠. 일단 망했어요. 파티가 망했어요. 네. 저희가 3월 18일 날 파티를 한다고 공지를 하고 이것저것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활동이 꽤 뜸했어요. 뜸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3월 18일 파티는 취소됐고 저희가 뜸했던 이유는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뜸했는데요. 이제 그 프로젝트가 세상에 공개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즘 여훈이가 예능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는 다름이 아니라 스튜디오 디센트럴. 스튜디오 디센트럴은 기존에 저희가 하나의 채널에서 저희가 블록체인어스라는 채널에서 저랑 영훈이가 활동을 했다면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채널들이 생기게 되고 또 크리에이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채널에서 이제 멀티 채널 네트워크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식으로 가기로 했고 그리고 쇼 하나하나마다 가치를 극대화시키자 해서 쇼 하나마다 호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터뷰를 저희 두 명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고 중앙화, 탈중앙화로 외치면서 중앙화된 시스템을 했다면 이번에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채택을 해서 쇼 하나하나가 호스트가 있고 호스트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 이 잘생긴 얼굴과 영훈이 이 못생긴 얼굴을 자주 보셨다면 이제부터는 네, 더 못생긴 얼굴들을 많이 보시고 제 잘생긴 얼굴을 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눈새 살면 영세라는 친구가 있는데 대표적인 기신데 눈새 살면 점점 못생겨져요.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못생겨지는 과정이 제일 느려서 제가 제일 잘생겼죠, 지금. 들어갈 때는 제가 제일 못생겼는데 지금 제가 제일 잘생기게 됐어요. 영세 동생이라고 있는데 참. 네, 나머지 사람들은 살이 찌고 저는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맨날 춤출 거 같죠. 아, 네, 디폴트로 이게 디폴트로 생긴. 어쨌든 네, 그래서 여러분 3월 18일 날 파티를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가 분명히 파티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쇼들 하나하나를 하면서 여러분과 온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이제 1, 2주 안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디센트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저희가 노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일반적인 파티를 하기보다는 그냥 파티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진짜 파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블록체인의 가치의 가치를 나누는 블록체이너 시은 영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스튜디오 디센트럴. 저희 두 명이 여전히 블록체이너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죠. 블록체이너는 버린 건가요? 블록체이너? 아니, 우리 둘이는 여전히 블록체이너. 이 브랜드는 계속 가는데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쇼가 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네, 바이바이.